안녕하세요. 아, 이거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톨게이트 주변에 그런데 많이 심어요. 쭉쭉 올라가는 나무로 그냥 꼭대기로만 올라가요. 그래서 전에 그 여기서 나무 앞집에 그 아저씨가 몇 개 심으면서 몇 개 갖다 같이 심었어요. 근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무슨 나무인지. 단풍나무인데 단풍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게 꼭대기로만 자라가지고 나무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잘랐습니다. 자르고 제가 지금 3년째 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르고 이거 벌려주는 작업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만하니까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 받쳐주게요. 이런 식으로 잘랐습니다.
먼저보다는 10cm, 한 15cm 정도 더 벌려준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만 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것도 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있는데, 우리 집에 이게 다섯 그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벌려줬습니다. 아, 이제 가을에 가지 많이 퍼지고 단풍 예쁘게 들을 때 또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벌리는 건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제가 그런 거 옛날에 일을 좀 전기 일을 좀 했었어요. 전무선 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